안녕, 자차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요즘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또 더울 때도 있고 유상하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제 봄이니까 여름 준비도 살짝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슬쩍슬쩍 옷살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담아놓다 보니까 150만 원이 넘는 거예요. 근데 약간 고민되는 것들만 담아둔 게 이제 150만 원 어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담아놓은 옷들도 좀 같이 구경하고 또 이렇게 살 말도 정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저는 이제 평소에는 옷 살 때 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거든요. 29cm나 무신사도 많이 쓰고 그냥 개개인 쇼핑몰 들어가서도 자주 사는 편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또 무신사다 보니까 무신사 통해서 옷을 좀 담아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. 일단 얘는 레인부츠예요. 인스타 광고에서도 진짜 많이 보였는데 다가오는 여름에 장마를 대비하여 요즘에 레인부츠는 또 필수템 아니에요? 비가 점점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레인부츠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 신은 걸 봤는데 일단 모양 자체도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되게 두툼해 보이고 그리고 또 왕발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고 싶은데 무려 7개 색상이 있어요. 이렇게 되게 트렌디한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되게 좀 푹신푹신하대요. 그리고 뭐가 이렇게 묻어도 싹싹 닦아주면은 잘 닦인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요 먼지 색깔 요것도 진짜 예뻐. 또 저의 시선을 강탈한 게 또 라임 색깔이거든요.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별로 예쁜지 모르겠는데 요 언니가 신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뭔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저 라임색 아니면 요 먼지색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나쁘지 않다. 뭐 이제 쿠폰 매겨서 하면은 한 5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. 얘는 이제 거의 살 것 같긴 한데 어떤 색깔을 사느냐 요게 일단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레인부츠를 많이 신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내가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? 그런 고민 때문에 아직 못 사고 있어요. 여러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? 이제 그 다음은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반팔띠를 또 이제 쟁여놔야 되거든요. 요즘에 이제 또 무신사에서 반팔 기획전을 되게 많이 하는데 딱 보자마자 완전 꽂힌 제품이 이거예요. 세터라는 브랜드의 귀엽게 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뭔가 좀 빈티지스러운 그런 제품인데 요즘에 또 세터 브랜드 많이 입잖아요. 근데 이게 처음에 세터인 거를 알고 본 건 아니고 그냥 제품이 좀 예뻐가지고 잘 입을 수 있겠다. 근데 약간 너무 유치한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구매를 하지 않고 담아뒀는데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. 반팔티 하나가 6만 원인 시대가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6만 원? 어떡하지? 하면서 아직 존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세터가 아주 작정을 한 게 이 상세 페이지에 함께 스타일링하기 좋은 아이템을 또 이렇게 써놨어.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딱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질이 그만큼 좋을까?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제일 그게 고민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30대가 다가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진짜 검정색 옷만 입었다면 요즘엔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옷들도 좀 사고 싶어가지고 뭐 노란색 아니면 핑크색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그냥 퍼스널 컬러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완전 오버핏은 아니어서 저한테도 이제 되게 여유 있게 잘 맞을 것 같고 후기도 진짜 좋아요. 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만족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 중 입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저번에 긴팔티 샀던 더 콜디스트 모먼트라는 곳 제품인데 보자마자 아 요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담아놨어요. 제품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뭐 예쁜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또 디테일이 살아있는 바지들이 좀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. 이런 절개 이런 게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얘는 사야겠다. 심지어 이거 입은 모습도 보니까 제가 어떤 모습일지 딱 그려지는 바지여가지고 이건 사야겠다 했는데 제일 최대의 고민 이것도 가격이에요. 할인 혜택 해가지고 12만원 후반대 정도면 살 수 있을 그런 제품인데 요거를 내가 산 만큼의 뽕을 뽑을까?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.
그리고 이 지퍼도 열린다 막. 요런 바지가 요즘에 유행이기도 하지만 입었을 때 진짜 편해가지고 또 여름에는 또 비닐 바지 같은 거 입으면 나름 시원하고 좋잖아요. 3번 사면은 진짜 잘 입을 것 같아. 한 가지 더 고민. 길이가 너무 길어요. 그래도 이런 바지는 103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. 106이잖아요 지금 이게.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주황 바지 사가지고 거의 새로운 바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거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어가지고. 그리고 또 이런 바지는 자르면은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. 밑부분에 이렇게 단추도 달려있어가지고 단추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요즘에 살까 말까 진짜 고민 중인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요즘 사람이라면 하나씩은 다 있다는 마땡킴 제품인데 요게 니트 조끼가 요 색깔이 포인트로 예쁜 거예요. 그냥 반팔에 요거 입어도 되니까 가을이나 봄에는 또 긴팔에다가 입어도 되고 하니까 활용도는 되게 높겠다 싶어서 일단 담아놨는데 얘도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요. 할인을 해서 뭐 한 14만원대? 와 요즘에 근데 진짜 옷이 너무 비싸.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고민됐던 게 앞에 요런 약간 헐랭한 주머니 스트가 있거든요. 근데 얘가 자칫 잘못하면 살짝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어린이스러운 그런 게 조금 고민이에요.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요즘에 여성 브랜드 옷들을 보면은 짧은 옷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얘는 그거를 적절히 이제 충족을 시켜준 게 하나는 완전 이렇게 크롭하게 입을 수 있고 한 사이즈는 또 총정이 확 길어요. 펑퍼짐하게 입을 수 있는? 얘는 이제 빨리 사야 돼요. 더 늦었다가는 많이 못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살 거면 빨리 사야 돼. 네. 그렇고 그 다음은 월페인터라는 브랜드의 반팔티인데요. 완전 기본 반팔티?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입은 게 예뻐가지고 여기에다가 같은 데 거 담아둔 게 이 데님 팬츠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데님 팬츠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얘도 조금 비싸고 이거는 이제 좀 한 사이즈 좀 크게 입고 약간 내려있는 스타일 그런 제품인데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괜히 좀 더 이렇게 다리가 짧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. 그러니까 모델 핏이 내 핏은 아니잖아요? 그냥 제품 사진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데님 바지예요. 그리고 심지어 후기도 없어. 그래서 이건 좀 도전이다. 근데 핏이 너무 예쁘다. 그리고 데님 팬츠 한 5-6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11만 원까지 주고 사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인데 어쨌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입으면 예쁘겠다. 여기 이렇게 딱 입고 비니만 써도 이거 확 예쁘잖아요. 뭔가 헐랭한 너드 같은 느낌? 아니면 약간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같은? 멋있잖아요. 멋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이거는 진짜 빨리 정해야 돼요. 왜냐면 재고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상 올리기 전에 구매를 갈겨야 될 수도 있어. 얘는 홀리선이라는 브랜드의 빈티지스러운 스트라이프가 가득한 그런 셔츠거든요.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폴로 빈티지 같은 느낌. 근데 폴로 빈티지는 또 너무 크고 또 비싸니까. 근데 그런 느낌을 찾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모델이 입은 것도 보니까 이 셔츠에다가 진짜 좀 펄렁펄렁한 데님 바지 좀 크게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싶어가지고. 근데 얘도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142,000원? 그러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살짝 두껍진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보류 중이에요. 근데 제가 또 여름에 반팔도 있긴 하는데 긴팔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컴플렉스이기도 한데 몸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반팔만 입었을 때 이렇게 종이 인형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긴팔을 좀 자주 입는 편인데 너무 두껍지 않으면은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살까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얘는 좀 사는 쪽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기운 상황입니다. 분홍색도 있긴 한데 제가 아직 분홍색 셔츠에 관심은 있으나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노란색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그 다음은 오프닝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솔리드 쉘 팬츠 차콜색인데 아 완전 등산복 재질 아닙니까 이거? 우리 아빠가 입는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바지인데 얘가 또 디테일이 또 엄청나요. 옆면에서 볼 때 이 절개와 여기 장난 아니지 않아요? 벌써부터 예쁘다 느낌이 딱 와요. 요렇게 뒤에를 단추를 채울 수가 있어요. 요런 재질. 근데 이거 잘못 입으면 약간 그 휴게소 2박사 그런 재질이거든요? 아 그래서 진짜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이제 사이즈가 또 너무 길다. 안 사는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긴 했는데 약간 기럭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너무 예뻐. 이런 거 입고 싶다 나도.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진짜 보자마자 완전 반한 제품인데 앤더슨벨의 데님 자켓이거든요? 요즘에 또 데님 많이
많이 입잖아요. 데님이 다 느낌이 엄청 다 비슷하잖아요. 근데 얘 되게 포인트가 가득해요. 자수가 놓여져 있어요. 되게 예뻐. 요즘에 또 막 트위드 같은 것도 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뭔가 그런 느낌도 조금 나고 딱 입었을 때 이런 느낌. 이 갈색으로 포인트 준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앤더슨베리 진짜 잘해요. 앤더슨베리 유행을 진짜 선도하면서도 유행하는 제품들이랑 차별화를 되게 잘 주더라고요.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단점은 너무 비싸요. 그러니까 옷 하나에 막 30만원, 40만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야 된단 말이야? 아무리 싸게 사도 30만원인데 턱하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. 그건 너무 사치이지 않을까? 아니지. 크라라고 할부가 있는 거야.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쳐버리겠어요. 사고 싶긴 해요. 그 다음은 요 팀코믹스라는 브랜드의 후드 롱슬리브 요 제품인데요. 얘는 진짜 고민이에요. 여러분도 잘 한번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. 그냥 어디든지 입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사이즈도 괜찮아요. 다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좀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?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담아둔 지 꽤 됐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과하지 않은 프린팅과 색 조합도 너무 좋고 잘 입을 거예요, 분명히. 벌써 저는 이거 찐청 바지에 입는 제 모습이 벌써 상상이 돼요.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좀 같이 고민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브라운 브레스의 럭비 티셔츠거든요. 또 다시 약간 럭비티가 많이 돌아오면서 제가 럭비티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얘가 딱 제 눈에 띈 게 색 조합, 갈색과 남색의 이런 조합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이 카라 부분이 데님이어가지고 포인트가 너무 잘 되잖아요.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.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입을 수 있겠다. 근데 또 이제 여름이니까 엄청 많이는 입지 못할 것 같은데 봄이나 가을에 진짜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는 좀 색깔도 고민이긴 해요. 갈색깔 옷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너무 갈색 옷만 사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 때문에 옐로우 들어간 거 살까? 브라운 살까? 고민이에요. 이거 청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. 이 데님 포인트가 괜찮았다. 신박했다. 노란색은 약간 이렇게 꿀벌 재질이거든요? 귀엽죠? 그래서 요거는 노란색과 갈색 둘 중에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색깔 고민인데요. 요거는 이제 비전 스트리트웨어라는 브랜드의 반팔티예요. 아, 여기 옷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요것도 완전 그런 빈티지 느낌 나는 반팔티인데 파랑 색깔이거든요. 로얄 블루. 이 애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리고 팔끝에 요렇게 포인트가 있고 그냥 요즘 느낌 나는 거. 딱 택캔 느낌? 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데일리로도 잘 입을 것 같아서 살 건데 요렇게 모델이 입은 거 보니까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쁘지 않아요? 요런 느낌으로 딱 입으면 좋을 것 같아. 검은 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갈색 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연청 바지나 아니면 하얀 바지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다. 그리고 색깔 있는 옷을 많이 찾게 된다 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색깔 있는 거 하나 사고 싶은데 파란색 너무 과한가?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얀색을 살까? 근데 그냥 하얀색을 살 바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. 그냥 너무 데일리스럽다.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제 1순위입니다. 이것도 한번 골라주세요. 아마 파란색으로 살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비전 스트리트웨어라는 브랜드 네임도 딱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로고 딱 박힌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바 스튜디오의 바지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거 모델이 입은 게 진짜 예뻐요. 물론 내가 접히서 안 나오겠지만 색깔이 또 오묘하게 달라요. 그 부분 부분마다. 이제 아주 절개가 활개를 치는 절개가 활개를 치는? 라인 괜찮았다. 그 뒷면까지도 계속 뭔가 하나의 절개가 약간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심지어 막 약간 막 복슬복슬 막 뭐가 달려있어. 예쁘잖아요.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다. 아, 내가 입었을 때 저런 핏이 나올까 때문에 제일 고민이에요. 브랜드 스냅사진도 이분이 입은 것도 아 예뻐. 그냥 자르고 입을까? 이건 좀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참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 150만원어치의 장바구니를 함께 이렇게 털어보았는데요. 오늘 보여드린 거는 진짜 고민되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사거나 말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이렇게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.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다음 주에는 여행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